오랜만에 불냄새 진동하는 강남역 출발 생각이야. 저번에 언니가 부탁한 거 있잖아. 오늘부터 일 좀 시작해야겠다. 형 강남 도착했어. 사람이 그렇게 막 많지는 않네. 언니 지금 비니 등장했어요. 천천히 접근해서 작업 들어가. 사람 자체가 없어 길거리에. 비니 오빠니 얘들아, 야 미친 거 아니야? 아 이게 야 정체가 뭐야? 야 이게 진짜 말이 되는 거야 지금? 미쳤어? 뭐야? 겁나 뜨거워 질라 그래 지금? 와, 야 전국의 엔터들, 너네 뭐 하냐? 캐스팅 안 해가? 조수석에 탄 첫 번째 여자가 너야. 그럼 저만 타면 안 돼요? 야 너 들었니? 플러팅 장난 아니다. 이거 장난 아니게 조신다. 언니 방송 보셨어요? 저 그냥 가라는데요? 그거야 방송이 아직 안 끝났으니까 그렇지.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? 저희 작전 실패한 거예요? 걱정하지 마 근나야. 그 새끼 방송 금방 끝나고 너한테 바로 전화할 거야. 어디 가지 말고 거기 근처에 있어. 얘들아, 아 진짜 너네 왜 이렇게 형을 속상하게 하냐? 아니 그거 싸워서 뭐 할 거야? 뭐가 남는 거야 너네들이? 어? 아니 분위기 좋았잖아 아까. 아 진짜 다음부터는 제발 좀 싸우지 말고 우리 좀 즐겁게 좀 방송을 해보자. 어? 형이 좀 부탁 좀 할게 알겠지? 아까 나왔던 근나 부를 테니까 잘해보자. 부탁할게. 사랑해. 안녕. 오케이. 애들 탓으로 돌려서 자연스럽게 방송 종료. 좋았다 준아. 어 근나야 어디야? 아 저 지금 집 가려고 지하철역 가고 있어요. 아 그래 아직 안 갔구나. 추운데 오빠가 데려다 줄게. 아 정말요? 감사합니다. 언니 진짜 언니 말대로 10분 만에 전화 왔어요. 그래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야. 어디가? 어? 오빠 일어나셨어요? 왜 이렇게 빨리 가? 아, 저 오늘 약속이 있어가지고 먼저 가보려고요. 아, 그래? 다음에 또 한잔하자. 아, 네. 알겠습니다. 잘 챙겼어? 녹화하는 거 언제 확인해. 네? 아, 저 다 챙겼는데요? 그래? 에이 혹시 또 모르잖아. 놓고 가는 거 엄지 확인해봐. 네 다 챙겼어요. 에이씨 이거 안 챙겼잖아. 네? 그게 뭐예요? 글쎄 내 물건 아니어서 모르겠는데. 너 거니까 너가 알겠지. 제 거 아닌데요. 그래? 하긴 뭐 필요하진 않겠다. 내가 지워버렸으니까. 근나야 오빠가 병신으로 보여? 나 나락 보내려고 이런 짓 하는 사람 많아? 아 좀 확실하게 준비하지 그랬어. 이거 오빠 폰에서 다 감지돼. 아 존나 지식이야. 재미없다? 아 오빠 그게 아니고요. 와우 야 넌 내 포사 아침에 찍어도 사진이 잘 나온다. 일로와봐. 일로와봐. 와씨 아 근데 증거자료로 제출하기에는 너가 너무 사진이 예뻐서 아깝다. 푸산할까 이걸로? 같이 푸산하면 재밌겠다. 뭐 금거 하나 뜯어내려고 접근한 것 같은데 지금 라이브 킬까 바로? 아 좋았으면 잘 나겠네. 어제 게스트였던 사람이 오늘은 내 방에 도청기 설치한 사람으로 등장하면 이거 재밌는데? 아직 이거 터지겠다. 와 뭐 뜨거워질라 그래? 좋아서 터질 생각하니까. 아 오빠 저 그게 아니고요. 저는 그냥 한 개만 물어볼게. 원하는 게 뭐야? 아니지 원하는 게 뭐였어? 네? 원하는 거요? 아니 원하는 게 있을 거 아니야 나한테. 누가 시켰어? 대답을 해 이 씨펄려나. 대답 안 할 거야? 아 그래 뭐 하지마. 그러면 이제 원칙대로 해가지고 법정에서 대답 들으면 되는 거지? 아니면 지금 라이브 켜서 시청자들한테 물어볼까? 아 그래 그게 낫겠다. 지금 이 폰으로도 방송 켤 수 있으니까 내가 켜가지고 시청자들한테 한번 물어볼게. 오빠 제가 사실대로 말할게요. 사실
이시아 언니가 시켜서 한 거예요. 뭐? 이시아? 시아가 시켰어? 뭘 시켰는데? 오빠 야방할 때 접근하면 분명 번호 딸 거라 했고요. 따로 연락이 오면 분명히 집으로 데려갈 거라고 했어요. 그리고 이 도청기만 설치해주면 돈 준다고 했어요. 그래? 얼마 준다는데 시아가? 3천만 원이요. 뭐? 3천만 원? 뭐 진짜? 우와. 야, 나도 그 알바하면 안 되냐? 야, 완전 고수익 알바네. 아니, 굿나는 잘못이 없네. 솔직히 3천 주면 그걸 누가 하네. 나 같아도 안 나. 죄송합니다. 시켜서 한 거라며. 괜찮아, 괜찮아. 나도 할 말 있어. 고마워. 뭐가요? 아, 사실 나도 내 거 따로 있거든. 지금 우리가 하는 대화 다 녹음됐어. 좀 죄송하다 그래. 아니 옆집이 들으면 뭐 나만 나쁜 사람인 줄 알겠어. 근데야 너는 일단 시아가 시켰든 너 혼자 한 거든 뭐 상관없이 어쨌든 너도 잘못한 거고 너랑 이시아랑 공범이거든? 오빠가 재밌는 제안 하나 해줄까? 네? 어떤 제안이요? 아니다 아니다 제안은 아닌 것 같고 그냥 너그럽게 내가 살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표현이 좀 더 맞겠다. 어떤 건데요? 오빠 엔터 소속으로 BJ 해볼래? 네? 갑자기 제가 BJ를 해요? 아이씨 할 거야 말 거야 말만 해. 만약에 하게 되면 뭐 이거는 내가 그냥 봐주면 되는 거고 만약에 거절을 하면 뭐 이 증거를 토대로 우리는 이제 법정에서 대화를 나누면 되는 거고. 근데 제가 방송을 안 해봤는데 어떻게 해요? 어떻게 하긴 카메라 켜고 하는 거지. 바보냐? 아니 별거 없어. 그냥 너 방송 보러 들어온 애들한테 오빠 오빠 해주면서 노래 따면 돼. 그럼 저 봐주시는 거예요? 방송을 하면 당연히 봐주지. 못 믿겠으면 이거 줄게. 너 가져가. 현명하네 우리 굿나가. 그럼 혹시 오빠 돈은 주실 거죠? 아, 그건 당연한 거지. 내가 뭐 양아치야? 내가 무슨 열정페이 주고 뭐 이런 줄 알았어? 수익은 깔끔하게 정산해 줄 거야. 9대1로. 네? 9대1로? 응, 내가 9, 너 1. 제가 10%밖에 안 돼요? 표정 뭐냐? 10%도 감사한 줄 알아. 1% 줄여다가 예뻐서 봐준 거야. 뭐 어떻게 할래? 빨리 결정해. 뭐 10% 할래? 아니면 법정 갈래? 계약서 쓰러 가실까요? 와. 안녕하세요. 오, 끝나야. 끝나 너 내 거 하자님. 별풍선 천사게 감사합니다. 끝나는 천사니까 천사게 선물. 너 걔는 이미 너의 팬이 있다는 거야. 아니요. 아, 대박이네 진짜. 너무 언니를 대신해? 누나야. 내가 이 상태로 못 살 것 같아? 인피니티 플러스! 와 여기 분위기 지린다! 어? 나 봐봐! 와와 와, 뭐야 여기 다 보여? 어때요? 예쁘지 않아요? 아 빛나가 경주병이 조금 있네. 할 말이 없네. 빛나 너 내 과장님 별풍선 500만에 감사합니다. 나 뒤졌어.